we wake, hear the birds and see the sun. Side by side our fears are done. All the good times just begun. 시동을 켜서 주행수정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농백분. 안녕하세요. DSP 배터리 설치하러 갑니다. 매립을 시킬지, 밖에다 이렇게 올려놓을지, 어쩔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설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지금 기뻐서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 설치하는 장면들 촬영을 제가 자세히, 아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P. 사무실 너무 좋아요. 와, 핑크! 인디 핑크다. 와, 너무 예뻐요. 대박. 와, 너무 예뻐요. GSP 본사 와서 지금 배터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본사도 너무 멋있어요. 카페처럼 돼 있어요. 차는 이렇게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짐을 다 빼야 되는데 완전히 빼지 못해가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GSP 배터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제시카님의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 버전을 가지고 올인원 210A 예,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핑크색으로 해서 시공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일반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시카님이 특별히 요청을 해서 저희들 이제 핑크색으로 한번 시공할 건데요. 소비자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고 또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저희 시공 김일호 과장과 함께 시공을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하고 뭐 차량은 뭐 거기서 거기에 사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죠? 네, 배터리 네. 위치에 따라서 네. 시공되는 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대부분 비슷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네, 포드 익스플로러가 좀 어렵죠, 그죠? 네, 아무래도 수입차다 보니까 네. 철판도 이중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배선 들어가는 것도 쉽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시공 가능하니까요. 네. 시간은 걸리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차 포드 익스플로러 제일 어렵지는 않죠? 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네. 조금 어려운 포드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실제 시공하는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기본 파워뱅크 핑키 제품 시공하기 전에 배선 네.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배선은 저희가 우선 엔진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실리콘 배선을 이용하죠? 네네. 몇 번 선을 쓰나요, 우리는? 저희는 4번 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파워뱅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차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저희가 뒤쪽에서 접지를 해서 연결을 하고요. 플러스 배선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배터리 쪽의 플러스 라인입니다. 이 알터네이터에서 발전되는 플러스 전기가 배터리로 들어가는 게 유일하게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플러스 배선을 연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차체를 통과해서 안쪽으로 이제 몰딩을 플러스 들어가고. 연결하기 전에 네네. 저희들이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중간에 네, 퓨즈 안전, 집어넣죠. 안전을 위해서 퓨즈 100A짜리를 그렇죠. 꼭 집어넣어요. 네, 꼭 집어넣죠. 그죠? 네,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퓨즈 100A짜리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통과한 다음에 요 이제 보네트에서 이제 차체 안쪽으로 들어갈 건데 포드 익스플로러는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나요? 우선은 기존에 이제 수입차다 보니까 모든 차들은 클러치 라인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네. 오토차라서 클러치 네. 라인은 있지만 거기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쪽을 저희가 통과를 해서 안으로 네. 집어 클러치 라인을 라인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 구멍 쪽으로 해서 그렇죠. 배선이 들어간다. 플러스 배선이.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그래서 안쪽으로 우선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깔끔한 시공을 위해서 몰딩 안으로 배선을 다 감춥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몰딩을 우선
빼놨는데 이 안쪽으로 감춰서 뒤쪽에 원하시는 부분 대부분이 이제 트렁크 쪽에 시공을 원하셔가지고 트렁크까지는 저희가 배선이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시공이 됩니다. 네, 이쪽부터는 이제 사이드 몰딩 안쪽으로 해서 쭉 해갖고 뒤쪽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쪽으로 가죠, 그죠? 네, 제품은 네, 그 영상을 한번 실제 시공하는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공간으로 올라오려면 편하게 하려면 배터리 웬만한 거 제거하고 선 빼고 해야 되거든요. 아, 제거하고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중 철판이라 네. 뚫기가 힘든데 전에는 구멍 하나 있거든요. 그거 없는 차여 가지고 얘는 밑으로에서 엔진룸 위로 올라와요. 아. 이렇게 시공. 차마다 달라가지고. 연식별로 얘는... 같은 차례도 연식별로 네. 틀리고 네. 애플이 되거나 이제 차가 바뀌게 되면 또 틀려져요. 또. 아. 네, 미국 차들이 대부분 많이. 다 알고 계셔야겠다. 손을 지금 일로 빼셨어요. 불순하지 않게 덧대서 붙여주셨어요. 이거 뭐예요? 멀티탭이에요? 예. 멀티탭? 네, 우리는 멀티탭인데 아~ 지금 매립을 하잖아요. 여기다가 네네. 거기다 매번 꽂아서 낼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다 연결하면 다 해놓고 쟤만 밖으로 빼서 아~ 다 아, 올인원 멀티탭. 우와, 예술입니다. 이거 하는 건, 이건 이제 선 배선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고, 네. 배선 꼬이지 말라고. 아, 배선 꼬이지 말라고. 있죠. 얘도 칼로 이렇게 뾰족한 거나 날카로운 게 해도 네. 선을 보호해줘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뱀 같기도 하고. 뱀 허물 같기도 하고. 이제 없는 게 없어요, 여기. 네. 이거는 뭐 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일단 엔진룸으로 네. 메인 트러스 배선을 올리는 거죠. 수혈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어서 네. 차량 하부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 하부 쪽으로 그리고 네. 네. 신기하다. 얘는 뭐예요? 아, 이거 아까 말씀드린 휴즈요. 아, 휴즈? 네. 전류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사용하다가 제품 안전 때문에도 그렇고 네. 차량 안전 때문에도 그렇고 휴즈가 이제 대신 과부하가 걸렸을 때 나가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실 때
파워뱅크는 고장이 안 나고 대신 퓨즈가 나가기 때문에 퓨즈만 교체를 해주시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네. 퓨즈가 나갔다는 건 고객님이 전기를 사용하실 때 뭔가 과도하게 전기를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사용하시는 때? 거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퓨즈가 나가면 아 내가 뭔가 사용을 지금 잘못했구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다 나갔을 때 얘만 네. 교체하면 되는 거죠? 네. 파워뱅크. 차 운전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네. 퓨즈가 나가게 되면 이제 주행 충전 장치가 충전이 안 되니까 네. 파워뱅크가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것 뿐인 거죠. 네. 퓨즈란 게 뭐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니까 네.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네.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네. 엄청 번쩍거려요. 네. 검은색 파이프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난연 제품 사용하거든요. 네. 다 이렇게 가려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노출되게 해드렸어요 일부러. 아. 이거는 이제 플러스 선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플러스 선? 그렇죠. 플러스 선은 빨간색이고 마이너스 선은 검정색이에요. 네. 전국 공통이에요. 전 세계 아, 공통. 그래서 표시를 해주시는 거구나. 네. 깔끔하게는 해드리되 이제 추후에 이제 전기 작업을 어떤 걸 하실지 모르잖아요. 어. 그에 뒤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 이 선이 무슨 선이지 하고 했을 때 바로 아 플러스 선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 작업을 해드리는 거죠. 어, 센스 센스. 이게 정해진 룰이군요, 이게.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할 때 다 노출되게 해드렸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엔진룸에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가다 보니까 눈에 띄잖아요. 그럼 네. 좀 지저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깔끔하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셔서 엄청 꼼꼼하게 깔끔은 해드리되 네. 어떤 선인지는 추후에 작업자들이 봤을 때 아실 수 있게끔 표시도 나고 그렇죠. 깔끔하게 세련되게 이제 아, 원상 복귀 됐습니다. 색깔도 없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올인원 210AA 제품에 대해서 전면 판넬에 대해서 기능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네, 요 앞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격상계라고 해서 배터리 용량이 얼마만큼 남았고 충전할 때는 이제 충전이 얼마만큼 걸리고 충전 전류가 얼마만큼 되는지 전압하고 와트까지 다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내가 얼마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제전류 단자라고 해서 큰 전류를 뽑아낼 때 쓰는 전류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뭐 크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인버터가 있어서 네. 큰 전류를 뽑을 때는 여기서 뽑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 이제 AC 220V 출력이에요. 최대 네. 2000W까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AC를 사용할 때는 인버터 스위치 온오프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220V를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2V 시가 소켓인데요. 예, 저희들이 총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12V 시가 소켓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게끔 퀄컴 퀵차저 3.0 기능이 있는 제품이에요. 전압도 표시되고요. 네, 휴대폰 충전할 때 휴대폰 충전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덮개를 덮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입력은 이제 주행 충전기 라인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잭을 꽂아서 꽂은 상태로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시동을 걸면 충전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30A씩. 아. 예, 주행중에 30A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출력 뽑을 때 쓰는 건데요. 올인원 멀티파워탭이나 이런 거 쓸 때 좀 간편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놨는데, 그거는 제가 연결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외부 출력 포트를 뽑을 수 있게끔 올인원 멀티파워탭과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항공잭이 두 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C 12V
DC 잭으로 꽂아져 있는데요. 이거는 DC 잭을 사용하는 제품들, 뭐 네. 가로오케 장비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LED 등이라든지 이런 거 킬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올인원 멀티파워 때 한번 연결하는 거를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예, 선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출력포트 여기다 이제 꽂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잭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포트가 각각 틀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3구짜리 있고, 5구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대번에 확인이 되니까, 5구짜리다 그러면 위에다 이제 꽂으셔갖고, 방향에 맞춰갖고,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잠그시면 되고요. 여기는 3구짜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선 배선이 이제 이렇게 구멍 홈이 있으니까 홈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버터 스위치는 제가 끌게요. 그리고 이제 220V짜리 포트 이제 여기다 꽂으시면 이제 올인원 멀티파워탭과 이렇게 연동이 돼요. 올인원 멀티파워탭은 이제 아시다시피 시가소켓 세 개가 똑같이 되어 있고요. 휴대폰 충전도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고요. DC잭 두 포트가 되어 있고 AC 220V 소켓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적상계도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올인원 멀티파워탭에서 인버터를 온오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C 출력되는 출력 포트도 온오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키면 이제 DC가 이쪽은 이제 출력을 온오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220V를 인버터를 켜고 싶으시면 요거를 이제 키를 누르시면 소리 나죠. 아. 이런 것처럼 이제 AC 인버터도 온오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DC도 온오프 할 수 있게끔 따로따로 되어, 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220은 소리가 나는군요. 네네, 인버터가 이제 켜지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DC를 안 쓸 때는 이제 DC를 꺼놓으시면 되고, 네. 인버터는 인버터를 안 쓰고 싶다 안 쓴다 그러면 인버터를 항상 오프 하시면 전력 소모를 최소로 줄일 수 있고요. DC만 사용할 때는 이렇게 DC만 켜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적상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설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설정이 이제 210A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초기에 이제 210A를 이렇게 설정하시고, 꾹 눌러주시면 이제 다시 한번 누르면 100%로 세팅을 제가 해놓을 거거든요. 이렇게 100% 210A. 네. 이 선을 여기 보시면 이 선을 분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다시 리셋이 돼요. 아. 그러니까 선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선은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셔야 된다.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전면 패널과 올인원 210A 제품 올인원 멀티파워탭과 연동되는 이런 장치로 해서 이런 루프탑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제시카님도 루프탑 텐트가 있으신데, 네. 루프탑 텐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기를 가져가서, 네, 220, 뭐, 12V 필요한 부분 다 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차에서도, 이게 이제, 올인원 210A가 이제 매립이 될 거잖아요. 안쪽으로. 네. 예, 그 상태에서도 이제 앞쪽이나 뒤쪽으로 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 이 올인원 멀티파워탭이 의외로 편하게. 굉장히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예. 와, 너무 좋아요. 네, 한번 매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키가 오랫동안 안 들어가 있으면 전기가 네, 자동 차단돼요. 그렇군요. 무정전 상태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게 좋은데, 그죠? 네. 현대 뭐 제니시스나 이런 거는 무지성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포드 익스플로러는 좀 다르네요. 네. 역시 국산이 옛날, 최고입니다. 옛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배터리도 국산 차량보다 네. 작은 게 들어가 있어요. 네. 2급에 비해서. 네. 저는 국산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국산이 최고죠? 네. 배터리도 GSP 국산이 최고입니다. 네. 한국인의 강하다. 뭐 국산이 제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네, 시동을 켜서 주행 충전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우리는 멀티파워탭 가지고서도 이제 주행 충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이 돼요. 이렇게 30A씩 충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30A씩 충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212는 주행 충전기 30A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30A씩 충전이 들어갑니다. 완방전 상태에서 최대 7시간까지 충전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P 올인원 멀티파워탭입니다. 네, 멋집니다. GSP 올인원 최고입니다, 진짜. 매립 됐습니다. 네, 매립이 이제 완료된 상태예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올인원 멀티파워탭만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쉽네요. 네. 이제 요 상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안쪽으로 가든지, 바깥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안쪽에서 텐트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뭐 텐트 바깥에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깔고 밖에서. 네, 바깥에서 요렇게 빼가지고. 밖에서. 네, 3m가 기본으로 깔리고요. 3m. 더 요청을 하시면 이제 추가 비용 받고 저희들이 이제 5m 뭐 이렇게 해드려요. 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많이 뭐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제품도 많잖아요. 트레일러, 그다음에 카라반 이런 것도 요거 하나면은 차에다 이렇게 매립 시켜놓고 220이나 12V 아무거나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활용도가 좋네요. 이거. 네네. 최고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공은 마무리했고요.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포드 익스플로러 5세대 차량에 대해서 올인원 210A하고 GSP 올인원 멀티파워탭 시공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깔끔하게 매립이 들어갔고요. 뭐 루프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기타 이제 외부 텐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뭐 비슷하게 시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지카 차박 PB와 GSP 배터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유튜브가 나가면은 차 운전하시는 데는 운행하시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네. 단지 파워뱅크가 파워뱅크가 안 된다. 네, 아. 그래서 퓨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전을 교환하시던가 아니면 예비로 하나 가져가서 교환하시는 것도. 아. 퓨즈는 아무 때나 교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교환하는 게 제일 좋으시죠. 네. 만졌으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버님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